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의 스토리가 결국은 대통령을 만들었듯이 이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것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장의 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MBC의 최고의 기자이고 앵커였습니다. 그 가문에 담비를 내리게 했던 문남자들의 문남순들의 로망의 대상이었습니다. 2012년도 5월달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5월, 6월, 7월, 3개월 정도는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아주 잘 팔렸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이 부산 사람 안철수 생각이 나온 다음부터 책이 잘 안 팔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내건 포스터가 시민 시장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그 내건 슬로건과 본인이 살아왔던 30년간의 시민운동 이것이 저는 일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서울시장이 당선된 어떤 그 이유는 바로 박원순이라는 그 삶이 갖고 온 자신만의 역사가 시장을 만들었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철수, 뭐, 이분이 이제 요즘 이제 정계에 많은 돌풍도 일으키고 또 때때로, 이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분 역시 이분의 그 자신의 그 삶의 역사를 보면 의사에서 IT 전문가로 또 IT 전문가에서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신의 과정 속에 성공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숨어 있음과 동시에 이분은 안철수를 한마디로 뭐로 표현할 것이냐 하면은 융합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라는 사람을 박원순 시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 시민,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 성공이라면 안철수라는 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이분의 아이콘은 융합이다. 출신들의 정치인들을 다 자기 사람으로 포용하는 그런데 부패협의 3년이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그 특징은 뭐냐면 노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들은 그저 텔레비전에 나오면 굉장히 즐기는데요. 이분은 20년 치과 생활 동안에도 딱 나와야 할 때만 국민들에게 노출됐었습니다. MBC에 딱 세 번 등장하셨어요. 한 번은 박경재 시사토론이라는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서 시청률 70%를 기록하고 그때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딱 한 방울 흘립니다. 그것이 아마 국민들한테 지금 60대, 70대의 국민들한테 강한 인상을 심어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제가 그 부서에서 박경재라는 그 변호사가 박근혜라는 그 분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써주는 담당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하고 이제 인터뷰를 두 번 더 하게 되는데요. 이 하얀색 원피스는요, 특히 이렇게 이제 그 외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조명으로서 이제 그 얼굴을 이렇게 커버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하얀색 원피스를 입으면 노출이 이렇게 이제 그 많아져가지고 얼굴이 꺼멓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얼굴을 꺼멓게 만들지 않으려면 엔지니어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엔지니어들이 그때 저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 옷을 이제 입고 갈아입고 나오셨어요. 원래는 다른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다들 그냥 지금 이 옷 전에 입었던 원피스를 그냥 입고 했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그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원피스가요,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던 해에 입었던 옷이랍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추모하는 그 인터뷰를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생각하면서 이 옷을 준비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태프들이 더 이상 이것을 말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것처럼 이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 그러니까 이 대중 앞에 노출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치밀한 준비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제가 매일매일을 그렇게 외부에 나오시지 않으면서 혼자서 집거 생활을 하시는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생활을 그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이때도 대답이 뭐였냐면요. 저의 인생의 목표는 아버지에 대한 명예회복입니다. 였거든요. 그러니까 1993년도에 저하고 만났을 때도 아버지에 대한 명예회복이셨는데 그것이 2012년도에 결국은 본인의 그 어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실현된 것이죠. 그러니까 1993년도 그 이전부터 훨씬 전부터 저는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항상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저는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데요. 저는 왜 기회의 나라가 중요하냐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소멸하듯이 이 생태계가 건전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꼽는 미국, 독일 뭐 이러한 그 나라들은 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구석구석 이렇지 않은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사위에서 로스쿨을 가야만 지금은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다만 1%라도 로스쿨을 가지 않은 사람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바늘구멍을 만들어준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로스쿨 제도가 미국에서 들어온 것인데 미국에는 베이비 바라고 해갖고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그러한 불만을 다 흡수합니다. 균형이 있어야지 저는 그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곳에 균형이 깨지면 그것은 곧 부패하거나 아니면 망가지거나 아니면 1%의 사람들의 사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 고향 근처에 있는 부산에서는 이런 어떤 그 균형과 견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힘이 저는 부산에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오늘 좀 늦게 와서 또 제가 강의를 이렇게 좀 요약해서 하게 된 것을 굉장히 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